드디어 감자 수확, 첫 수확했습니다. 저 감자, 제가 15kg 정도 심었고요. 거름까지 해서 한 4, 5만 원대 들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감자 40kg 캤습니다. 그러면 가성비가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요? 농사 대박 난 건가요? 내년에는 더잘 짓겠습니다. 저희 감자는 두배기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감자가 깨끗해요. 표면이 이렇게 깨끗해요. 감자가 꼬칠꼬칠하지도 껍데기도 하나도 안 까지고 요 마른 흙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네요. 뽀얗습니다. 쪄봤는데 엄청 맛있습니다. 두배기 캐러 왔습니다. 이렇게 감자 싹이 누렇게 되면서 옆으로 누우면 감자 캘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. 하지는 아직 한 3일 남았고요. 제가 감자, 싹과 안난 감자를 3월 9일 날 심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을 빼고 계산해서 오늘이 90일째 되는 날입니다. 과연 얼마가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감자는요, 제가 싹, 솎아준 싹을 한번 심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서도 하나가 이렇게 달렸네요. 싹을 버리지 않고 빈자리에다 하나 심어봤습니다. 열매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열리긴 열렸네요. 참 심은 대로 나옵니다. 초보가 한 가지 또 경험합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. 장마가지기 때문에 다 썩는다고 합니다. 아우, 너무 이쁘네요. 힘들어도 이렇게 보람 있어서 합니다. 감자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나요? 감자 지금 멀칭한 거나 멀칭 않은 거나 지금 감자가 상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초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요? 제가 감자 순을 쳐준 거나 순을 안 쳐준 거나 똑같고요.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게 생 감자, 싹도 안난 감자를 심었습니다. 일찍 심는다고 싹도 안난걸 심어가지고. 저는 이 감자가 순을 친 거나 멀칭을 한 거나 안한 거나 순을 친 거나 안친 거나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 감자 열리는 게 똑같고요.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씨감자를 이렇게 생감자를 하지 말고 싹이 한 3cm 정도 자란 거 그런 걸 구입해서 제일 적기에 심어주고 적기에 캐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자순을 쳐주든 안 쳐주든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. 감자 심을 때이 씨앗을 이렇게 생감자로 큰걸 잘라서 심는 게 아니라 싹이 잘난 씨감자를 구입해서 싹을 충분히 낸 다음에 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감자 씨를 사러 갔더니 감자가 왕감자만하게 이렇게 커다래가지고 이걸 잘라서 심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안 그랬으면 이렇게 알이 들긴 들었는데 이렇게 좀 굵지가 않고요. 다 순도 쳐주고 다한 겁니다, 이거.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더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렇게 싹을 안 땄으니까 이렇게 잔게 많이 붙었습니다. 아, 그래도 이쁘죠? 제가 이 정도면 그래도 초보가 농사 잘 되지 않았나요?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. 내년에는 반드시 감자를 싹을 충분히 내서 충분히 여유 있게 심겠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. 장마가지기 때문에 다 썩는다고 합니다. 아우, 너무 이쁘네요. 힘들어도 이렇게 보람 있어서 합니다. 제가 일주일 후, 이제는 감자가
안 자랐어도 캐야 될 시기입니다. 일주일 후 24일, 오늘 24일 화지가 지금 3일 지났습니다. 제가 먼저 덮어뒀던 건데요. 지금 더 안 여물었습니다. 그게 끝인 것 같아요. 예. 아우, 이쁜 감자가 이렇게 됐네요. 이렇게 됐고요. 제가 일주일을 더 기다렸는데 이렇게밖에 안 컸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감자를 심을 때는 확실하게 싹을 충분히 내서 감자를 날짜를 맞춰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 열리긴 열렸네요. 참 심은 대로 나옵니다. 초보가 한 가지 또 경험합니다. 지금 여기는 멀칭한 곳인데요. 멀칭한 애들이 더 감자를 알을 실지 못했습니다. 멀칭 안 한 곳이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고요. 시원찮습니다.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고요. 이거 멀칭한 애들입니다. 얘가. 그리고 이렇게 땅이 수분이 너무 없네요. 이렇게 이 알이 아까 멀칭 안 한 데서는 알이 큰 게 나왔거든요. 근데 이렇게 멀칭 안 한 곳은 멀칭 한 곳은 오히려 알이 실하지가 못합니다. 저 한 가지 또 경험했고요. 그래서 지금 이 멸총만 다 벗겨놓고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실험을 또 해보겠습니다. 멀칭 한 곳은 감자알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. 너무 잘고요. 저 일주일만 멀칭 벗겨놓고 일주일만 기다려보겠습니다. 결론은 멀칭 안 한 곳이 더 감자가 잘 됐습니다. 이렇게 멀칭한 애들입니다. 이거는 크네요. 씨감자가 이렇게 다 삭어서 녹아야만 열매가 이렇게 실하게 열리네요. 이렇게요. 멀칭만 벗기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멀칭 씌운 애들이 덜 자란 게 있네요. 제가 큰 거는 X 따기 하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다시 북을 줘서 다시 한 열흘만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북을 줘갖고요. 지금 잔거는 너무 많이 달려있고 너무 아까워서 더 좀 키워보겠습니다. 실험해보겠습니다. 이게 감자가 여물어서 누렇게 된 게 아니고 가물어서 감자가 말라서 죽은 거였습니다. 제가 감자를 지금 다시 북주기 하고 물을 주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네들 아직 안 자랐습니다. 북을 주겠습니다. 북 주고 한 열흘만 더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주고 흙이 너무 말라있고 이게 감자가 안 자랄 것 같이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해서 큰 거는 X따기 했고 요거 조금 더 한 열흘만 물 줘가지고 한 열흘만 더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순을 안 친 게 이렇게 달리기는 많이 달렸네요. 순을 이렇게 안 친 것은
어쨌든 감자가 알이 많이 달렸어요. 순친 거는 그 한 뿌리에 한 개씩만 달렸잖아요. 제가 이게 또 한 가지 배워갑니다. 순을 안 쳐 놓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, 지금. 이거를 북주기 해가지고 물 좀 줘가지고 한 열흘만 더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순이 많잖아요. 얘네들은 다 이 뿌리마다 다 알이 달려있어요. 크게 키운다기보다 그래도 어쨌든 감자가 많이 달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? 그래서 물을 더 주고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순지르기 안 한 애들은 나름대로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이렇게 달렸고요. 클 때는 크고요. 꼭 순지르기 한 애들은 한두 개 달렸는데 순지르기 안 한 애는 그래도 주렁주렁 달리긴 달렸습니다. 그리고 큰 거는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. 따고 얘네들을 한 번 더 키워줄 생각입니다. 이렇게 엎어서 한 열흘만 더 키우겠습니다. 잎이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고요. 순지르기 안 했으니까 이렇게 굵잖아요. 굵고 그래도 순지르기 안 한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잘 자라고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주렁주렁 열렸고요. 이렇게 나머지 한 열흘만 더 키우기로 하겠습니다. 감자가 다 익으면 이 줄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다 안 익은 애들은 줄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이건 다 된 게 아닙니다. 저는 이 줄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다시 덮어가지고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.